그러면 여기서 노래를 하나 들어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. 제가 프로 성악가도 아닌데 이런 참 그 귀중한 자리에 선구자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저는 아주 속으로 참 감사했습니다.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께서 1909년에 이제 하얼빈 의회를 일으키고 1910년 3월 2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. 그때가 순국 105주기인데 그 며칠 앞두고 전화가 왔어요.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공복을 바꿔달라고. 그걸 왜 바꿔달라고 하냐. 보훈처에서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보냈겠죠. 허락을 받느라고. 그러니까 쭉 보고 선구자 이거 골치 아픈데 또 어디서 이 얘기를 하면 시끄러운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그날 그리운 금강산을 대신 불렀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유를 대충 알고 있었죠. 짐작했죠. 왜냐하면 그 전에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선구자도 당연히 그 취재 대상이었습니다.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선구자에 대해서 그 시비가 많이 일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 시비인가? 또 그렇게까지 뭐 기념식에서까지 못 부르게 할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 선구자를 두고 빚어진 논란이 말하자면 그 무엇인가 하면은 선구자를 조두남 선생이 선구자를 작곡하셨는데 작사자는 윤혜영이라는 분입니다. 윤혜영 씨는 모릅니다. 아는 사람이 없어요. 근데 그 조두남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움이라는 수상집에서 자기가 그 선구자를 작곡하게 된 경위를 밝히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1932년 자기가 20살 때 두만강변에 어디 여인숙에 묵고 있을 때 낡은 옷차림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가사를 하나 주고 갔다는 거예요. 자기가 볼 땐 독립군 같은데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제목은 용종의 노래. 그리고 내용은 말하자면 이따 그 제가 그 자료에 써놨죠. 그 선구자 가사입니다. 선구자 가사인데 처음에는 선구자 가사가 아니었어요. 용종의 노래였어요. 그래서 용종의 노래 가사를 주고 갔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곡을 붙여서 그 일대 용종일 때에서 많이 불렀다. 그런데 해방이 된 이후에 제목을 선구자로 바꾸고 가사도 일부 바꿔서 발표를 하게 됐다. 이렇게 선구자 지금 떠 있는데요. 그래서 그 선구자는 뭐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. 이 용종의 노래는 선구자로 제목이 바뀌었고 활을 쏘던 선구자는 원래는 눈물 젖은 보따리였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연, 그러니까 3절은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흘러흘러온 신세,
그러니까 그 방랑하는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를 그린 시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국에다가 그냥 부르면 눈물 젖은 보따리 뭐 흘러올라온 신세하면 좀 궁상 맞죠. 좀 처지고. 그런데 그걸 화를 써도 선구자, 맹세하던 선구자로 바꾸니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진짜 선구자. 그 만주벌판을 달리는 선구자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불렸습니까, 선구자가. 그래서 저 조동환 선생이 198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. 그런데 2000년 전후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. 왜? 윤혜영이라는 작사자가 사실은 친일 작가였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선구자 불러 만든다. 이러고 이제 사회일각 시민단체 같은 데서 들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윤혜영이라는 사람은 사진도 없고 시집도 없어요. 그런데 아홉 개의 시가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아홉 개의 시 중에 용종의 노래, 선구자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뭐 아리랑 만조, 만조 아리랑 이런 것도 들어있고. 그런데 그 사람을 친일 시인이라고 지목한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친일 시로 지목한 것이 낙토만조라는 시입니다. 낙토만조. 낙토만조를 보면은 그 오색기둥을 놓은 낙토만조 부른다.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뒤에 3절에는 노래가 들리는가 아리랑도 흥기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. 그 오색기라는 게 뭐냐면 만주국의 국기였답니다. 만주국이 1932년에 만주에 일본이 세운 괴뢰국가 아닙니까?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점령하고 그 이듬해 그 선통제 부위 마지막 처음 황제를 내세워서 그 만든 괴뢰국가인데 그 국기가 오색기였대요. 그 전에 중화민국 손문 그때 만든 국기도 오색기였지만 그것도 오색기. 그래서 오색기가 넣을놓은 막 낙토만주 부른다. 낙토만주라는 게 패러다이스 만주 뭐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오색기를 갖다 썼다는 것은 저 만주국을 칭송하는 거니까 그건 만주국을 칭송한다는 건 일제를 칭송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친일작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됐고 그러니까 선구자도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비약이 됐는데 이런 비약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왔습니다. 김용수라는 분이 그 책을 냈어요. 몽상의 시인 윤혜영 이런 책을 냈는데 그거는 오색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고구려의 깃발이 옛날에 오색기였다. 그리고 윤혜영이 얘기하는 거는 그 만주가 고구려 발해 땅이었기 때문에 그 고구려 발해 땅에서 사는 우리 민족의 그 흥겨운 그 정서를 나타낸 거지 그거를 무조건 그 만주국의 찬양하는 시라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.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아리랑이란 단어가 나온다.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말 정서와 혼을 담고 있는 낱말인데 어떻게 친일 시에 아리랑이라는 걸 넣겠느냐. 아리랑을 넣었다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은 친일 시를 쓴 게 아니고 이 저항 시를 쓴 거다. 사실은 그때 검열이 심했으니까 검열을 슬며시 넘어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리랑 정서를 시에 표현하고 싶었던 거다. 그 사람 시에 아리랑 만주 아리랑도 있지 않느냐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친일 시인으로 내두면 안 된다. 이런 또 책을 냈습니다. 그런데 윤혜영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그 후에 그분이 해방 후에 북한에 들어갔다 1956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만일 그 미리 알려졌으면 이 노래도 또 못 불렀습니다. 왜냐 그 해방 후에 남북분단이 고착된 후에 그 멀북한 사람들 또 그 어쨌든 공산진영에 있는 사람들
그 작품은 못 쓰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월북한 거로 알려졌으면 아예 진작에 노래를 못 불렀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알려지지 않고 이름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나중에 이렇게 그 시비가 되면서 그분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것도 일부 흘러나왔고 은행에 대한 시비도 걸리게 됐습니다.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김용수라는 분이 쓴 몽상의 시인 윤행이고 이게 마산 음악회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. 일송정입니다. 저기 길림성 용종에도 그 비암산 꼭대기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. 그걸 본떠서 만들었죠. 마산에서 조두나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조두나 음악관을 만들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시비가 막 벌어지니까 그 조두나 음악관이 2003년 5월에 개관을 하는데 그때 저거 개관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난리들을 피웠습니다.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휴관을 했어요.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보이시지만 여기 화가암에 제가 가서 보니까 지문 자국이 있어요. 선구자 가사가 들어있었는데 깎아버렸습니다. 그래갖고 저 일송정은 있고 그 옆에 소나무도 있고 그런데 가사는 깎여져 있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그 제가 용종에서 백두산을 가면서 밑에 그 길에서 산 위를 망원렌즈로 찍었는데 똑같지 않습니까? 저기가 이게 비암산이고 그 위에 일송정이 있고 정자가 있고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용두레 우물가 이것이 마산음악공원에도 그대로 있습니다. 근데 용정에 이게 있습니다. 용정이 용우물 아닙니까? 용정이 말하자면 그 지명을 그 나오게 한 그 우물입니다. 용정이란 지문이 나오게 한 우물. 그리고 이게 마산음악관인데 저기 가운데 하얀 거 작아서 그 아파트가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재개관을 했는데 이름을 조두나 음악관에서 마산음악관으로 조두나 음악관에서 마산음악관으로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고 거기에 조두남 이일래 이수인 반야월 이 네 분을 조금씩 갖다가 전시했습니다. 가보니까 생물련도 없어요. 생물련도 대충 구색을 맞춘 거예요. 근데 이일래란 분은 산토끼 작곡가입니다. 그 산토끼 동요를 많이 하신 작곡가고 이수인 선생은 고향의 노래 내 맘의 강물 이 작곡가시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. 올해 일주일입니다. 그리고 반야월 진방남은 가수로서 그때는 이분이 아주 다재다능한데 부소자는 뭡니다. 이거 자기가 직접 불렀거든요. 얘는 일제 때 그 진방남. 그 다음에 뭐 울고 눕는 박달재 단장의 미아리곡에 뭐 서양강 처녀 이거는 반야월 이분이 박창호의 이름이 원래 근데 이분도 그 일제 말기에 친일 가요를 만들었다고 그 친일 명단에도 올라가 있는 분인데 이분도 또 들어봤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쳤습니다. 그 사이에 저렇게 그 시비가 깎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고향의 봄을 이원수 선생이 시를 쓴 데다가 은하바 선생이 목조를 붙여서 정말 지금도 최고의 동요가 고향의 봄 아닙니까? 해외 사는 우리 동포들도 전부 고향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고향의 봄 아닙니까? 그 고향의 봄도 일부 시비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전 국민이 그걸 사랑하는 것은 그게 일제 때 만들어졌지만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예술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건데 선구자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또 선구자는
그 논란이 매듭이 안 지어졌습니다. 그리고 그분이 뭐, 북한에서 그분을 연구한 분이 있을지 뭐, 없을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민족 시인이라고 하면 아마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논란이 아직도 그 저 결말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저렇게 다 부숴놓고 그냥 말았습니다.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 선구자도 그 우리 소중한 음악의 자산으로 잘 보존하고 귀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